하려고 또.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1회. 아, 1회? 근데 너무 강추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이어서 뭐 하는 거야? 아빠 나 운동 중이야. 아 뭐 집에서 뭐 그렇게 다 깨고 집에서까지 운동해 나가서 그냥 한국 뛰면 되지. 껴입고라니. 나 옷 벗으면 오빠가 나 겁내 할까봐 내가 지금 옷 입어준 거야. 오빠 그냥 봐봐. 오빠 여자의 복근 봐본 적 있어? 실제로? 없지. 잘 봐야 내가 한 번밖에 안 보여줘? 뭐야, 바바 리본이야? 봤어? 바바 리본 신고해야지. 짠! 와, 장난 아니네? 빛에서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요? 어. 봐봐! 어, 그리고 봐봐, 여기. 해야 보여? 오.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아, 진짜. 만져봐, 만져봐. 아놀드 몽키. 여기 장난 아니라고. 여기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오케이 장난 아니네. 아 진짜? 어. 이러고 하자 이런 거. 야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에픽 버전 장난 아니야. 무슨 닭다리 같아 닭다리. 썸네일인데 썸네일. 잠깐만 썸네일 같아. 나 이거 1년 동안 만든 거야 헬스로. 1년밖에 안 했어? 어. 그리고 나 힙도 사실 좀 더 컸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어. 근데 이게 지금 종아리 근육도 잡지 마. 종아리는 잡지 마. 종아리는 자신이 없어. 근데 이게 허벅지랑 이 벅지력이랑 이 복근, 이 코어 근이 내가 엄청 생겼거든? 아, 내가 근데 등은 보여줘도 돼? 등 보여줄게. 아니, 나 지금 그냥 있으면 어때? 어, 있어. 빛을 비춰서 그래. 나도 장난 아닐걸, 그렇게 보면? 그래? 있어, 이게 있어. 어, 있어. 맞아? 응. 오빠 들려? 들려? 아니. 어,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여기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왼쪽 어깨가. 제가 어깨 통증을 계속 달고 살았거든요. 유튜브를 한다고 한 후부터 더 심화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편집을 많이 하니까 PD할 때 그 통증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마사지도 받아보고 비싼 마사지샵도 가봤어요. 근데 아 내가 직장인일 때보다도 몸이 나빠지면 그건 진짜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꼭 건강해져야겠다, 튼튼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게 됐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형외과 도수를 치료받으려고 갔거든? 이 어깨 근육 때문에 갔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목이 일자목이었고 이 허리가 이렇게 돼 있던 거야. 뭔지 알지 이거? 이 느낌. 여자들 왜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오리궁둥이 만들잖아. 근데 내가 이게 되게 심했대 엄청. 정형외과에서 왜 그런 게 있거든. 막 필라테스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신기하네. 그러니까 같이 운영해. 왜냐면 재활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하필 갔던 데가 좀 약간 헬스 기구들이 있었어. 스미스 머신 이런 게. 내가 거기 선생님도 잘 만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가지고 되게 근력을 많이 붙여주고 싶어 하신 거야. 처음에는 40kg도 못 들었거든? 데드리프트 할 때 지금 몇 대인데? 지금? 힙을 조금 더 드셔야 돼. 쭉 힙을 조금 더 들고. 그렇지, 엉덩이 뒤로 더 빼면서. 오케이. 하나. 피알은 갱신했으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오케이. 잘했어. 아, 지금 체중 대비 1등. 1등. 남녀 통틀어서? 네. 오, 진짜요? 아, 신기해. 두 배가 늘었네? 두 배가 늘었어. 내 몸무게가 50인데 1.6배를 드는 거야. 그 몸의 퀄리티가 올라갔을 때는 77.5 들고 체지방률은 14.3%. 14.3%? 그거는 진짜 나오기 힘든 거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근육이 좀 잘생겨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엄청 튼튼해지고 그때보다 덜하지만 아직도 소리 나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강추해. 여자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중량 운동인 것 같아. 안 그러면
나한테 집중해주면서 막 그 PT를 해주시거든? 그 사람도 완전 다 전문가잖아. 어, 왜냐면 개인 PT를 하셨던 분들이야. 나한테 정말 맞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아예 뼈와 그 근육들을 살펴보면서 나한테 맞는 그 운동으로 짜주셔. 거의 고급 개인 PT잖아. 근데 얼마인 줄 알아? 그 고급 PT가? 그 고급 PT가 총 그러니까 1회에 12만 원이야. 그러니까 12만 원에 아 1회? 어 1회 12만 원에 마사지랑 그 헬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야. 너 비싸잖아. 진짜 비싸지. 다 오빠 카드로 그거. 아니 돈도 못 버는데 지금 유튜브로 아니, 1회에 그렇게 12만 원을 갖다 주면 어쩐지 집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진짜 12만 원이면 내가 낼 사람이 아니잖아. 어 나 솔직히 나 진짜 짠돌이잖아. 그게 다 실비 보험 처리돼가지고 내가 낸 돈 얼마게? 아 보험이 됐어? 당연하지. 아 얼마 냈냐고 그래서? 내가 얼마 낼게. 보험하면 많이 해줬을 테니까 그래도 한 6만 원 냈겠네. 절반? 만 원 냈어. 아 진짜로? 어, 어. 아 PTB가 만 원이야? 어. 도수치로 바꿔 하는데? 어, 어. 근데 진짜 충격적이지. 이 만 원으로 내가 거의 40% 받았어. 사실 솔직히 조금 더 받고 싶었는데 몸이 괜찮아진 거야. 건강해진 거야. 그래서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이거의 장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받으시면 좀 되게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선생님이 너무 전문가세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그 가격이 너무 싸. 세 번째로 약간 이게 다른 헬스를 한 번도 전 안 가봤어요. 막 안 가서 막 PT를 안 받아봤었는데 처음 헬스장 가는 거 솔직히 여자분들한테 약간 부담스럽거든. 그렇지. 약간 남자분들의 전유물 받고 내가 거기서 언니 러닝머신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시작하기가 힘들어. 어, 아령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지금 헬린이로 완전하게 입문을 했어. 진짜 효능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 운동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도 안 신경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헬린이의 진정한 자세가 됐어. 이게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잖아. 내가 보험은 있는데 증상이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여자분들은 전만증이 거의 있고 거북목도 거의 많아. 나도 있는데 거북목?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장기화되면 굉장히 안 좋아져. 보험이 무슨 보험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뭐지?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다 알아. 아 그냥 실비보험이야. 어. 오빠도 봐봐. 배에 약간 근육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그냥 인심이라고 하지. 지금은 제가 어디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몸 자세를 굉장히 튼튼히 하면서요. 예를 들면 바닥에 뭐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굽어서 막 이렇게 주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이렇게 주어 이렇게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일을 하고 되게 오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로 몸을 엄청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근력이 생기면서 제 컨디션이 변하는 거를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느끼니까 이거를 해치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싶어서 이럴 때도 그냥 이렇게 죽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의 정말 최애 운동이 돼버린 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다음번에 또 만나요. 키키!